아름다운 과일 남자 아츄 남 아름다운 추남 그 어떤 말을 하면 당해요. 그래서 그는 그 레슬링 영상을 볼 때는 아무 말 안 합니다. 네. 사실 친구한테 장난칠 때도 격한 반응하면 더 재밌잖아요. 타격감이 제일 좋아. 자 하나 둘 셋 뉴스 원 나의 넘버 자 뉴스 원 넘버 원 가장 소란스러운 멤버는? 아, 저 이거 뽑을 수 있어요. 하나, 하나, 둘, 셋. 지금 태호가 제일 많네. 날차. 역시 빅저가 아니도 다음번에 또 기분. 세 개를 다 해버리네. 너무 이쁘잖아. 어디 스케줄 나갈 때마다 목 풀 시간이 없거든요. 차에서 목을 풀거나 노래를 흥얼거리는데. 살짝 질문 바꿔줘요. 장난보다 좀 까부는 친구. 까부는 친구. 하나, 둘, 셋. 에이, 그거 까불어. 머리만 빠지니까. 까부는 건 혜리인데 그냥 장난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장난을 좋아했습니다. 장난 진짜 좋아. 어때요? 장난 치는 거 받으면? 아파요. 아파요? 제 친구가 레슬링을 좀 좋아하거든요. 근데 레슬링 영상 많이 보는데 항상 레슬링 신기술을 시험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좀 많이 고통스럽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레슬링 영상을 그때마다 좀 들었습니다. 그날 저를 또 내가 당하지 않을까. 네. 레슬링 시험 같은 거 할 때 가장 많이 당하는 멤버는 누구예요? 네. 네. 본인이 뭘 말이죠? 저는 그 어떤 말을 하면 당해요. 그래서 그 레슬링 영상을 볼 때는 아무 말 안 합니다. 네. 사실 친구한테 장난칠 때도 격한 반응하면 더 재밌잖아요. 타격감이 제일 좋아. 아파! 이렇게 하면 이제 좋아하더라고요. 제일 애교가 많은 멤버. 아 쉽다. 애교? 하나, 둘, 셋. 일단 창민이 형은 네? 이찬. 아 일단 이찬. 이찬 요즘 방송 찍고 있잖아요. 본명을 말하면은 안 되죠. 죄송해요. 일단 이찬 형은 되게 애교가 많아요. 사람 자체가 되게 사랑스럽습니다. 맏형인데도 맏내라 하죠 그걸? 맏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맏내 느낌이라고? 맏내. 억양에 애교가 묻어있다고 해야 될까? 능글맞은 애교라고 해야 되나? 그렇죠. 사람의 이제 비율을 좀 맞춰주거나 눈치를 봐서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을 때 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할 때 있어요. 좀 약간 컨셉적인 것 같은데. 네,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도 이제 뭔가 부탁을 할 때 굉장히 애교스럽게 사주면 안 돼요? 뉴스원 TV 구독자들을 위해서 애교. 좋다. 그러니까 대놓고 애교는 좀 안 하는 편이긴 한데. 네. 자 하나 둘 셋. 뉴스원 나의 넘버. 자. 이런 건 막내가 잘하는 거지. This one, number one. 이번 앨범 컨셉에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? 오케이. 됐나요? 네. 하나, 둘, 셋. 오. 지금 겐지한이 목소리가 감미롭고 이 곡이랑 딱 맞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지금 뽑았습니다. 저는 오늘 여기서 게임 끝장내겠습니다. 성숙 갑자기 하면은 뭐다? 황준석. 아니, 제 이번 앨범의 약간 좀 주제가 성숙이거든요. 네, 준석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. 어때요? 기분 좋습니다. 너도 넘버 원. 성숙한 버전으로. 넘버 원. 넌 매일 바쁘잖아. 저희 타이틀곡 넘매일 같은 곡은 어쿠스틱한 사운드로 이제 화려한 비트와 그리고 R&B 장르의 곡으로 소중함의 소가 죄송합니다. 좀 당황해가지고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은 연인의 모습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은 연인의 모습을 담은 곡입니다. 그리고 이번 또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파워풀한 퍼포먼스보다는 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퍼포먼스가 매력적이니까 누가 시간 쳐지고 있어요? 매력적이니까 네, 꼭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넘버원 이런 느낌 싫어 아츄! 뉴스원 연예 TV 구독자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둘 셈부터 그럼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안녕. 넘버원 아츄 많이 사랑해요. 아츄 제가 이번에 무슨 남이냐 궁금하시죠? 이번에는 아츄남입니다. 자 뜻이 뭐냐 아는 아름다움
추! 뭘 것 같아요? 가을 추. 그래서 아름다운 가을 남자 아추! 남 아름다운 추남 우와! 너무 멋있지? 취향 대결이다! 취향 대결! 좋습니다! 너무 멋있네! 내 몸을 아름다운 추남으로 잘 찾았죠? 가을 잘 찾았어